네, 권선택 대전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시는 전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2025년까지가 완공 계획인데 좀 당기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전국 한 10개 시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트램 결정을 잘했구나. 첨단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요새같이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환경오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친환경수단으로서 참 좋은 수단이다.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박차를 가해서 정말 추진 일정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트램은 친환경수단이기는 하지만 예. 교통정체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은 좁은 도로는 혼용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대중교통 비용이 대중교통이 늘어나면서 교통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민 가게에도 도움되고 정말 친서민적이고 정말 교통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임신 뭐 이런 분들은 타기가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 정말 요즘 같으면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면 전부 핸드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램 타신 분들은 차창을 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수단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다양한 정책도 펴고 계신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시민행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500명이 됩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죠. 500명이 모여서 대전의 시정 과제, 현안 과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해서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정말 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모임, 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좋은 활동이 되고 있고요. 또 아침 동행이라는 걸 합니다. 매달 한 번씩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걷고 대화하고 도시락도 같이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아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지난 3월 달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참여해서 깜짝 놀라셨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본인도 당선되면 해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요즘 청년 빙하기라고 할 정도로 예.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뭐 대전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대전만의 어떤 정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처음에 한 것이 청년 인력 관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종합창구를 만들어보자 했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직업 알선이나 직업 교육 같은 것을 잘 시켜내고 있고 그리고 청년 희망카드라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합니다. 곧 시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7월부터는 될 것 같은데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종합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다음 면접 비용, 교통 비용, 연수 비용 이런 것들을 한 달에 30만 원씩 6개월 정도 180만 원을 6천 명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들이 여러 개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의 과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늘 예. 해오셨는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대전은 대덕, 특구, 카이스트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고 또 R&D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4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 그림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그려놨습니다. 또 스마트 월드라고 해가지고 실증화 단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테스트 배드도 굉장히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대전에서 좀 제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가 되고 좀 성과를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해서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사업을 끌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약 가운데 대전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대학병원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병의원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 대전 의료원을 설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전이 의료기관 수는 인구 대비해서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공의료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메르스라든가 이런 집단 감염 같은 것이 터지면은 또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호 기능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걸 의료원을 만들어 보자 하는 공공의료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럼 공공의료원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요. 제이들하고 광주하고 울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완할 거고요. 이번에 또 대통령 공약사항에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들 아주 중증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활병원을 거점별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대전이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연기해서 좀 공공의료를 좀 보강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시킨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이제 1년 남으셨습니다. 예. 가장 역점을 두고 이 사업만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부문별로 다 있는데 그래도 대전시정이 뭐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트램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뭐 트램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정책에 깊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원도심 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는 딱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원도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꼬를 좀 만들어서 함께 균형 정책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정책을 많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좀 더 강도 있게 추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만족하는 대전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살맛 나는 도시 대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